근데 정말 귀인 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, 어, 진짜로? 그럼요. 정말 날로 먹는 거잖아. 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. 자꾸 나를 도와주려고, 밀어주려고,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벌써 2021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제 뭐 이제 선생님 채널을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네. 아마 저 밑에서부터 이제 영상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이 됐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건데 2021년에 또 좀 대박의 조지 징조가 좀 보이시는 분들. 네.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? 2021년에는 네. 좀 몇 분 좀 많던데. 그래요? 좀. 혹시 저도 들어가 있을까요? 모르죠. 내가 그래서 오늘은 딱 세 분만 얘기해 보려고. 세 분이요? 근데 진짜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세 분만 얘기할게요. 2021년도에 이제 대박 징조가 보이시는 분들 나이하고 띠 얘기해 드릴게요. 우선에는 30살 원숭이 띠 분들. 30살이요? 올해 같은 경우에 사람한테도 좀 치이고 금전으로도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. 될 듯 될 듯 하면서 자꾸 치였단 말이지. 꼭 2% 앞에서 꺾어지고 꺾어지고 하는 거. 올해 경자년에 10번이 꺾어졌어. 될 듯 될 듯 하면서 꼭 한 달에 한 건씩 꼭 그냥 꺾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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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. 근데 아직도 이제 세 달 남았잖아요. 우리 운명 얘기하는 거니까. 세 달 남았는데 앞으로 세 번만 더 엎어져 그냥. 왜냐면 이거 곱하기 2로 해갖고 내년에는 대박난다. 내가 꺾어진 것만큼. 좋네요. 올해는 조금 힘들어 이 양반들. 근데 내년에는 내가 명예나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라든지 아직 내가 자꾸 꺾어지다 보니까 취업에서도 미끄러지고 뭐에서도 미끄러진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진짜 원하던 데가 있잖아요. 그런 쪽으로 직장으로 승부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현재 내가 뭐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해야지 승진운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괜찮아. 그래서 명예를 좀 승부 건다 이래요. 내 명예가 올라가면 봐봐라. 내 명예가 올라가면 연봉도 직장도 높아지는 거고요. 그렇죠. 맞잖아. 내가 그만큼 꺾어졌던 거 그리고 네. 거래에서도 꺾어지고 계약 체결이 잘 안 됐던 거. 근데 희한하게 내가 하나를 했는데 하나를 계약을 했다? 근데 이 사람 소개로 두 개가 더 따라오는 거야 그냥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띠 분들. 말띠 44살 말띠. 말띠라고 또 다 아니야. 미안해요. 44살 말띠 분들 정말로 막 승승장구하고 치고 올라가. 진짜요?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좀 장사하시는 분들. 이런 분들. 요즘에 코로나라고 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즘에 다들 이렇게 좀 힘드시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내 것만 팔려 자꾸. 그것만큼 참 진짜. 내 것만 팔려. 44살 말띠 분들. 희한하게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사업 문서라든지 이런 게 하나가 더 생겨. 체인점은 몰라 하나가 더 생겨요. 근데 잡으셔도 돼요. 내년에 승승장구치고 달립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가 47살 토끼띠분. 토끼띠요.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자꾸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. 귀인이 붙어라 막 이래. 근데 정말 귀인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? 진짜? 그럼요. 네. 정말 날로 먹는 거잖아. 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. 자꾸 나를 도와주려고, 밀어주려고,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요. 그러다 보니까, 내가 크게 별로라고 나는데 나는 자꾸 올라가고 있네? 막 이런 거? 이런 이 세 분들. 좀 이렇게 내년에는 좀 대박 징조가 좀 보입니다.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본인의 조상님들 성묘 꼭 갔다 오시고 내가 그랬잖아 진짜 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분밖에 없다고. 그렇죠. 그리고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? 그렇게 해서 대박 나면 나 또 짜장면 사줘야지. 맞잖아요. 이 세 분들 세 분 제가 이렇게 세 나이 세 띠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요 2021년도에 꼭 대박 나시라고 매하시면 열심히 밀겠습니다. 말한 대로 다 가봐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